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6월 첫째 주일,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모든 우리들의 육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 6월을 맞이해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듯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이 성령님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령님과 친해지는 그리고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6월을 시작으로 이 성령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혜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정말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을 좀 설명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학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인격적이냐 또 비인격적이냐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미신은 아니지만 이 광신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 들어오시면 너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들은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나약한 것이고 금세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인 바른 신앙으로 되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했어요. 이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마디에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다양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 것인가, 그리고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나에게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별명을 부르셔요. 그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부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일까? 도대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의 파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그리스도인들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 그들과 함께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별명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특징은 본문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또 다른이라고 한 말을 써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 어떠한 다른 것을 의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것 하나 더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을 보다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44절까지의 말씀은,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보살펴 주셨고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곁에 떠나실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별설교 도중에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하며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 곁에 계시며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로
바로 제자들 곁에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격, 은혜를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즉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있었는데 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보혜사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몸을 가지지 않는 영이신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닌 어떤 사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오류와 오해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님을 뭐냐면 불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뜨거운 불처럼 몸을 뜨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불. 불을 받으라. 불, 불, 불. 이리. 불을 불을 생각하고 그 불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불이 나에게 들어온 것으로 성령님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바람 같은 분이다 라고 하니까 바람처럼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죠. 바람을 부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후 바람을 불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바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뜻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은 그 성령님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하시는 일의 결과로 인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별명을 가지셨어요. 그런 별명들은 성령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지 별명과도 같은 어떠한 물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 받고 던지는 그러한 물건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도 지, 정, 의를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떤 물건이 아니고 주고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근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이 감정을 갖고 계셔서 근심하시는 분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의에 대한 부분들을 행하시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오라 가라 할 수도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 따를 뿐인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성령님은 절대로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인격체로서 우리의 인격에 함께 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걷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자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동행은 이제 끝이 나버려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동행을 약속하셔요.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의 곁을 다 떠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지만,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또 다른, 그 또 다른 함께하는, 동행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걷는다는 것은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인생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산책하며 걸어가는 길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혼자 걷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산책을 하며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아주 밀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배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과 함께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약속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나고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므로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심으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은 아주 특별한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해요. 20절 말씀도 볼까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특별한 동행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동행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동행은 한마디로 어떠한 동행을 얘기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동행이 아니라 영적인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동행은 그래서 영적인 동행입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영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이 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성령님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기 때문에 자칫 동행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성령님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 제자들이 이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온몸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다릅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은 영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성령님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졌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확인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확인할 수 있고 성령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시골을 가다가 정말 오래되고 좋은 이러한 고목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머무른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나무를 찍기 위해서 며칠 동안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 나무 곁에서 머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피세차가 훌륭해도 그냥 찍으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나무 앞에서 앉아서 그냥 나무를 계속 쳐다본대요. 이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어떠한 희노애락을 겪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죠. 나무의 마음을 이분이 읽고 있는 거죠.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무가 말을 걸어온다고 해요. 그 순간에 셔터를 누르면 죽은 영상으로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나무가 찍힌다고 얘기해요. 어시 사진 기자의 정말 놀라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목사이니까 이걸 영적으로 대입을 하고 싶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오시는 분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런데 그거는 거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찾고 성령님 앞에 다 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자리에 한참 머무르며 성령님을 마음에 그 읽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 순간에 죽은 성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찾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성령님을 얼마나 찾으시나요?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머무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찾는 그 여유의 시간, 그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을 걸어서 어떤 말들이 나에게 들려오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뭐가 그렇게 다들 바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점점점 나의 삶 속에서 시간을 갖지 않기에 그렇게 중요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참 머무르며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내면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얼마나 비참한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곤 해요.
잠시 우리의 인간 본성대로 살아갔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멈추어 그 자리에 한번 서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왠지 모르게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멀리 계신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있어서 계속 나에게 두드리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제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의 무릎구름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머무르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에 달려있죠.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앞에 다가서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그곳으로 가셔서 그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깊은 영적인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시편 60편 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한테 다 털어놓으시나요? 그냥 성령님께 늘 성령님을 확인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아프고 힘든 마음들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리고 구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좀 청하세요.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힘을 달라고 도움을 청하세요. 만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없고 그리고 외로운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고아와 같이 살아요.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하게 외롭게 살아가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로 뭐죠?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님은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이 안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누군가와 세상적인 사람들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보다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먼저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고요.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고요.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가하게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함께 멀리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산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이 산책을 통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째가 동행이라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렇게 불러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깨닫게 하신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떠나신 뒤에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몇 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면요. 이 2장 14절부터 40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기적을 봐요. 이 설교 안에서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인용을 해요. 또 너무나도 정확한 인용을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설교 원고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유다 랍비처럼 체계적으로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 신학적인 체계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니죠.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해요.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서 진리에 있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 진리가 뭐냐면 모든 성경에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를 가르쳐주세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의 뜻대로 좋은 대로 해석하고 이 진리를 외면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목적은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택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이것이 해두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특출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게 된 것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도, 우리가 중생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문호를 내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된 것도,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 이르게 되는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도 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자리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자리에 지금 우리들이 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님과 가까워지셔야죠. 성령님을 깊이 사귀셔야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시켜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나로 하여금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오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고아 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으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과 산책을 하며 대화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는 또한 진리의 영으로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과 가까워지셔야 되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넘어짐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될 텐데 그 성령님과 더 깊이 알아주고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님과 함께 산책하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